맛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서 결국은 맛있는 음식까지 만들어보고 그게 일이 돼버린 음식의 미친 남자 백종원입니다. 베트남 하면 우리 보통 쌀국수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의외로 베트남은 우리가 모르는 상상 외의 음식들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베트남의 맛은 화려한 식탁이 아니라 길거리의 소박하고 정직한 맛입니다. 타이, 중국과 함께 아시아 3대 요리로 평가받는 베트남. 그곳으로 음식 탐험을 떠납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입니다. 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 하노이에서 쌀과 국수의 나라 베트남의 진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숨겨진 진주 같은 곳인데요. 그만큼 잘만 찾으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엔 저와 함께 정말 맛있는 진주를 한번 찾아보시죠. 하노이의 아침, 자전거를 개조해서 만든 베트남 인력거 시크로를 타고 아침을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하노이의 느릿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옛 왕조시대의 구시가지와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건설된 신시가지가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아침을 집에서 만들어 먹지 않고 밖에서 사 먹습니다. 우리 돈 1, 2천 원이면 맛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죠. 여기가요, 하노이에서 되게 유명한 그 포집, 아니 포라고 발음하면 안 된대요. 허. 그 쌀국수로 되게 유명한 집인데 집 이름이 이걸 해석하면 그 가정으로부터 전래된, 그러니까 이제 비법이 있는 집이라는 뜻인데, 이거 보세요. 아침부터 줄을 많이 서 있거든요. 저도 이제 아침에 먹으려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 쌀국수를 여기 분들은 아침에 식사로 드신대요. 아침 식사로. 이 집은 3대째 오로지 포 하나만 만듭니다. 저분들이 주인인데요. 주인이 직접 고기를 썰어야 손님들이 믿어한다고 하네요. 저 때가 아침 7시쯤인데요. 아침엔 6시에서 11시까지만 문을 열고 그것도 국물이 다 떨어지면 끝이라고 합니다. 원, 다이남, 원, 꼬이. 우리에게 베트남 쌀국수로 알려진 퍼는 사실 역사가 짧습니다. 100여 년 전인 프랑스 식민지 시절 하노이 근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고기 국물에 국수를 말아서 먹던 것이 그 시초인데요. 막대 지게를 지고 돌아다니며 길거리에서 퍼를 팔던 사람들을 통해 베트남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원조인 하노이의 쌀국수 맛은 무엇이 다른지 궁금했는데요. 이야, 이거 차원이 다르네. 차원이 다르네. 원래는 다 넣고 먹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씩 넣고 비교해보려고. 오, 요. 이게 액젓이죠? 피시 소스. 이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붙대고 맛있다. 이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붙대고 맛있어. 어이, 갑자기 사장님이 존경스러운데. 아, 그 국물이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와, 이거 진짜 진한 곰탕 맛이 나요. 깜짝 놀랐어, 저도.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먹는 포처럼 그 향신료 맛이 강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찌 보면 순수한 고기 국물 맛이 나거든요. 하노이에서 퍼를 먹을 땐 좁은 탁자에서 낯선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치며 먹어야 제맛입니다. 처음에 20년 전에 왔었습니다. 두 번도 우주에 내리고 내려와. 뭐
원래. 저기 옆에 빠베이 같은 게 있네요. 아 이거 저도 다른 분들도 드시길래 시켰는데 이게 중국에서 아침 식사로 먹는 여우띠오 같은데 여기 분들도 이걸 드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시켜봤거든요. 이거 국물에 찍어 드시더라고요. 허꼬이라는 튀긴 빵입니다. 시키는 이유가 있네. 국물에 약간 물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베트남에는 가난한 이가 마음 따뜻한 친구를 거하게 대접할 수 있는 것이 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 잘 먹다. 정말 맛있다. 그 말이 절로 떠오르는 깊은 맛이었습니다. 아우 사장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이거 혹시 죄송한데 국물이 너무 특이해서 근데 국물 내는 거 좀 가르쳐 주실 수 없으세요? 아, 어, 고맙습니다. 이따 올게요. 이따 오겠습니다. 국물 내는 시간에 맞춰서 다시 그 쌀국수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때가 낮 12시쯤인데요. 아침 장사를 끝내고 이렇게 점심 내내 문을 닫은 채 저녁 장사를 준비합니다. 소고기 삶는 가마솥이 설설 끓는데요. 국물에 쓰이는 소고기가 넘칠 만큼 넉넉했습니다. 와, 두 시간이 넘어서야 이제 고기를 꺼내기 시작하네. 대단하네. 이거 그러면 보통 두 시간 끓이는 건가요? 두 시간? 아, 두 시간? 오, 대단하네. 왜냐면 지금 하시는 솜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많이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국물, 고기를 건져내고 난 국물을 그대로 그냥 그 쌀국수에 국물을 그냥 바로 쓰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아까 국수 처음 먹었을 때 정말 처음 느껴보는 그런 맛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끓이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고기보다 물보다 고기가 훨씬 많아요. 이게 직말로 표현하자면 고기 조림이지 고기 국이 아니에요. 이게 뭐 비법이 따로 없네요. 그러니까 고기를 이렇게 많이 넣으니까 국물이 깊을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게 오늘 하루 쓰는 양이라니까 대단합니다. 어휴, 대단하십니다. 삶아진 고기는 이렇게 밖에 걸어놓는데요. 그래야 육질이 쫄깃해집니다. 우리 설렁탕집에서는 채반에 건져놓죠. 베트남 서민들이 애환과 한숨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쌀국수. 그 고기 국물에서 진한 정성이 우러나옵니다. 쌀국수는 국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면발입니다. 하노이에서는 고집스레 쌀국수만 만드는 식당이 있듯이 고집스레 전통 방식으로 면발을 만드는 집이 있습니다. 진짜오. 진짜오. 베트남은 쌀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벼농사가 1년에 3모작까지 가능한데요. 이렇게 풍부한 쌀을 가공해서 만든 음식이 바로 쌀국수입니다. 와, 맷돌이네. 초고속 맷돌. 맷돌하고 똑같아, 똑같아 이거. 이거 진짜 전통 방식이에요. 방식은 전통 방식인 거예요. 이걸 기계로 갈아버리는 게 아니라 맷돌로 갈잖아, 맷돌로. 근데 이제 맷돌은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돌릴 뿐이지. 쌀을 불려 맷돌에 가는 것부터 일일이 사람 손을 거치는데요. 이 쌀 국물이 어떻게 국수가 되는 걸까요? 곧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한 손으로는 말아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반죽을 펴면서 달걀 지단처럼 얇게 찝니다. 이거 봐, 이거 한쪽으로 들고 올리면서 한쪽으로 딱 가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피기도 힘들 건데 딱 말아 올리면서 딱 그 다음 거 하잖아요. 오, 대단해. 대단합니다.
이거 대단한데. 말아 올리면서 한쪽은 옮기고 한쪽은 국물 딱. 이 여유. 공장에서 만든 쌀국수만 먹어본 우리로선 한 장 한 장씩 찌는 수제 쌀국수가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살짝 찐 후에는 빨래처럼 널어서 또 2, 30분씩 살짝 말려야 한답니다. 말린 쌀 전병은 이렇게 기계로 잘라서 널쩍한 면발로 뽑아냅니다. 이 집에서 근처 일대 쌀국수 가게에 매일 면발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방금 만든 부드럽고 쫄깃한 면발은 그날 다 팔립니다. 마침 국수를 배달할 시간인데요. 국수 만드는 속도와 배달 속도, 쌀국수 말아내는 속도가 척척 맞아야 하노이 사람들이 소박한 한 끼를 챙길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수제 쌀국수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노이는 아름다운 호수의 도시입니다. 크고 작은 호수가 300개가 넘는데요. 하노이의 두 번째 아침은 호수에서 맞이했습니다. 이곳은 유명한 호안끼엠 호수인데요. 하노이의 중심부에 있어서 매일 아침 운동하는 시민들로 붐빕니다. 호수 주변에 녹음이 어우러져서 아침부터 찌는 더위를 피하기에 좋습니다. 출근길. 베트남 거리는 오토바이 왕국입니다. 한 집에 한 대꼴로 오토바이가 있을 정도죠. 저는 오늘 아침도 역시 베트남식으로 먹을 생각입니다. 뭐 카페 소다. 뭐 카페 소다. 오케이. 하노이 거리 곳곳엔 이렇게 목욕탕 의자가 즐비한 노천 카페가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 노천 카페에서 모닝 커피를 마십니다. 목욕탕 의자는 의자도 되고 탁자도 되죠.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커피 문화가 가장 발달된 곳인데요. 브라질에 이어 세계 제2위 커피 생산국입니다. 연유를 넣어 차갑게 마시는 것이 베트남 커피의 매력입니다. 이 베트남에 오면요. 꼭 먹어봐야 될 게 쌀국수 외에 딱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꼭 먹어봐야 되는 게 바로 베트남 커피인데요. 이 세계적인 그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맥을 못 추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베트남, 그리고 터키인데 이 베트남은 특히 커피가 굉장히 강한 거로 유명하거든요. 오, 정신이 확 깨는데요. 우리 인스턴트 커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5배 정도 농축해 놓은 그런 맛이 납니다. 근데 그게 거부감이 없이 굉장히 달콤하면서 진합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 우유 대신 궁여지책으로 연유를 섞어 마시던 것이 베트남 커피의 시초인데요. 노천 카페에서 즐기는 한 잔의 커피에는 하노이만이 진한 맛이 있습니다. 베트남 북부를 흐르는 홍강은
수도 하노이를 거쳐갑니다. 홍강의 물고기로 만드는 특별한 생선 요리를 찾아가는 길. 양 끝에 물건을 얹고 가는 베트남식의 가잉이 눈길을 끕니다. 하노이는 호수와 강이 많아서 민물 생선 요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짝깔라봉이라는 가게인데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가게가 있는 거리 자체 이름이 짝까, 짝까라는 거리입니다. 보면 사방팔방에 짝까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그 집에 민물 생선 음식을 먹어보러 갑니다. 짝까를 처음 발명한 원조 짝까 집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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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할머니 앉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 가게가 그렇게 오래됐다면서요? 짝까는 메기과의 생선으로 만듭니다. 생선가시를 다 발라낸 뒤 양념을 하고 이렇게 대나무 조각으로 고정시킨 다음 불에 굽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구운 생선을 빼낸 뒤 다시 기름에 튀기더니 불에 올려 통째로 들고 옵니다. 먹는 법을 물어봤더니 끓는 기름에 채소를 듬뿍 얹으라고 하네요. 오, 이거 신기하네. 이걸 보통은 야채를 끓는 물에 데쳐 먹거나 이런 거에서도 기름에 이렇게 해 먹긴. 일단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데요. 솔직히 느끼할까 봐 좀 걱정이 됐습니다. 야채를 여기다 먼저 찍을? 이거랑 같이 해서 여기다. 참 음식도 먹는 방법을 알아야 먹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기대되네. 희한한 맛 나는데요? 자, 기름에 튀겨진 야채하고 고기를 듬뿍, 그다음에 베트남 고추 좀 넣어있는 양념장 잘 섞어서. 이런 먹을만 맛있어요, 여러분. 참 설명하기 힘들면 국수들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새우젓, 멸치젓, 거기다 청양고추 썰어놓은 거에다 약간 비비는 맛. 광어 있잖아요, 광어. 광어를 썰어서 익힌 것 같아요. 전혀 민물 생선 맛은 안 나고요. 근데 뭔 맛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땡기는데요. 4대에 걸쳐 100년을 이어온 짝까 요리. 깊은 세월만큼이나 묵직한 베트남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뜻밖의 맛이 있습니다. 이곳이 100여 년 동안 프랑스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음식. 이제 베트남 사람들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 바로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프랑스식 바게트를 샌드위치로 만들어 파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속재료들은 베트남의 향기가 짙게 풍깁니다. 이거 요건 다 뭐 이거 다 돼지고기로 만든 건가요? 베트남 바게트를 반미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바게트를 대충 흉내낸 맛이 아닙니다. 쌀로 만든 바게트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파테. 파테는 프랑스 음식인데. 파테를 바게트에 넣어 먹는 거 참 독특하네. 이게 변형된 프랑스 음식인데
좀 좋은 형태로 발전된 것 같아요. 베트남에 정착한 바게트가 어떤 맛으로 변신했는지 궁금했는데요. 맛있습니다. 우리 김밥 만들 때 속 재료도 중요하지만 김하고 밥만 맛있어도 김밥 맛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빵 정말 맛있네요. 이게 저 빵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 아닌데 정말 제대로 만든 바게트 빵이에요. 베트남에서 사랑받는 음식 반미. 가난한 주머니로 최고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반미를 만나보시죠. 하노이 6월은 한낮에도 4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 무더위 속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맛이 있었습니다. 와, 오늘 날씨 정말 덥거든요. 아까 나올 때 보니까 40도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렀는데 아줌마 정말 대단하세요. 요 뭐 숯불 앞에서 고기 동그다나 오늘 중무장까지 하시고 안 더우세요? 더워. 우와 대단해. 고기 굽는 거 보니까 보통 솜씨 아니신데 아주머니 이거 몇 년 정도 하셨어요? 네, 남맘이야. 18년이 되었습니다. 18년? 우와 대단하다. 하노이 지역 고유 음식인 분짜에 들어갈 돼지고기입니다. 분짜의 분은 쌀국수고 짜는 구운 고기를 가리키죠. 베트남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하거나 친구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분짜를 먹곤 합니다. 퍼와는 다른 형태의 국수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숯불에 구운 돼지고기를 국물에 넣고 거기에 국수를 담가 먹는 방식인데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잘하는 분짜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게요, 저렇게 구워진 고기를 이제 여기다 담아주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뭐냐면 파파야로 만든 저겁이라는 이국분들이 드시는 이제 우리 김치 비슷한 겁니다. 그걸 밑에 넣고 그 다음에 구워진 고기를 얹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의 이제 냉면 육수처럼 그 액젓과 식초, 설탕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로 만든 육수를 보여. 그래갖고 여기에 쌀국수를 적셔 먹는 건데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 한 그릇만 저도 해주세요. 한 그릇. 분짜는 고기 넣은 국물과 채소, 국수가 각각 따로 나옵니다. 이 분짜를 드실 때는 다진 마늘과 고추 식성에 맞게 넣으시고요. 전 매운 걸 좋아하니까 고추를 많이 넣습니다. 쌀국수, 분을 넣고 말아먹는 거거든요. 우리 모밀국수를 적셔 먹듯이 이렇게 말아먹는 건데 고기를 이렇게 쌓아갖고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 우리 냉면 있잖아요. 냉면 육수를 좀 미적지근한 냉면 육수. 그 냉면 육수에 연탄불이나 숯불에 잘 구운 돼지 우리 정말 돼지 고기 맛이에요. 딱 돼지 불고기 맛. 돼지 불고기 올려서 국수에 말아 먹는 맛입니다. 전혀 생소한 맛이 아니라 집에서 먹거나 한국에서 늘 즐겨 먹던 맛이 납니다. 저렇게 표현하면 물냉면에 돼지갈비 얹어 먹으면서 분짜라고 상상하실까 봐 걱정되는데요. 분짜는 느엉맘이라는 베트남 생산 액젓으로 맛을 냅니다. 참 설명하기 힘든 묘한 맛이죠. 돼지고기도 맛있지만 역시 완자가 이쁩니다. 완자 맛이. 우리 떡갈비하고 똑같습니다. 맛이. 40도가 넘는 더위 때문에 지친 입맛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베트남의 맛은 소박하고 착한 베트남 사람들을 닮았습니다. 베트남 그리고 하노이 그 진하고 정직한 맛을 기억한 채 저는 다음 여정을 떠납니다.